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바로 뭐다? 제2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도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상반기는 좀 어떠셨나요? 이 제2호 주주분들에게는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사실 내가 올해 주식 시작해서 제2호를 매수해서 왔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나쁠 게 없죠. 하지만 대부분 뭐 이런 데서 뭐 매도하고 다시 사고 매도하고 다시 샀다가 뭐좀 비중이 커지신 뭐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뭐 각자 사람마다 투자자분들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잘 됐다 못 됐다를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니까. 똑같습니다. 이제 6월 달이 지났어요. 6월 달이 지났고 올해 상반기 조금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좀 아쉽다. 내가 좀더 했었어야 된다. 나는 돈더 벌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반기 지났지만 하반기가 남았습니다. 보통 또 상반기에 포기만 안 하면, 상반기에 나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포기만 안 하면 하반기에 더 분명 기회가 옵니다. 주식은 언제나 나에게 기회를 주고, 언제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은 나에게 언제나 매일매일 기회를 주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포기할 이유도 없고, 사실 포기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 대응할지만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가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응? 뭐 말씀드렸어요? 뭐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슬슬 내가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여기 여러분들 아래 꼬리 왜 달렸는지 아시죠? 어제 제가 가격 잡아드렸습니다. 이 구간. 그죠? 요런 구간들부터, 그리고 요런 구간들까지 어떤 포인트가 될수 있다? 내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순히 여러분들 밀리니까 매수하세요가 아니죠. 제2호는 여러분들 본 시세를 아직 제대로 시장이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응?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연예인이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뭐죠? 연예인이 되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뭐다? 빛을 못 보고 있어. 지금 딱 제휴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슬럼프도 올 것이고, 춤이 잘 춰지기도 하고, 노래도 잘 불러지기도 하다가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여요. 어떤 과정이에요, 결국?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땅 밑에서 결국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G드래곤처럼 정말 오랜 기간,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연예인으로 데뷔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뭐, 또 중간에 합류해가지고, 뭐, 1, 2년 만에 또 연예인 데뷔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뭐,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언제 내가 연예인이 돼서 언제 내 노래가 히트치냐, 그걸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없어요. 불안이 뭐예요? 네, 노력을 해야 되고, 주식에서 노력이다라고 하면 비중관리하고 단가관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뭐다? 요 밀리는 구간에서 제2호라는 것을 내가 택했다면, 제2호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내가 놓친 건 없는지, 혹은 내가 집중을 다시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이오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예요? 아직 뭐야? 응? 아직 뭡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라운드 피겨 구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라운드 피겨 구간을 해가지고 뭐예요? 응? 분할 매수. 대신에 내 투자금 다를
나누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나누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이면 내가 이걸로 2천만 원만 살 건데 그 2천만 원은 어떻게 나눠서 언제 분할 매수를 할 건지 그걸 체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JO는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분명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아리까리한 건 뭐다? 시간적인 부분. 얼마나 내가 투자를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 그 전까지 우리 주도주 매매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상반기도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상반기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하반기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는 엄청나게 준비해 올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준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늦춰지시면 안 된다. 뒤처지시면 안 된다. 뒤처지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죠? 채널 링크 달아놨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요일날 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미루지 마시고 불금 즐기시기 전에 빠딱빠딱 무료 종목 신청해 주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 불금 즐기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주 한 상반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